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버섯119의 김선생입니다. 최근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요즘에 맨날 미국장 보고 뭐 선물시장, 원유시장, 뭐 외환시장까지 다 이렇게 매일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현재 상황은 아마겟돈과 같아요. 예, 그만큼 혼란이 가득한 시대고 지금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죠. 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투자은행들, 뭐 골드만삭스, 그리고 뭐 JP모건, 뭐 모건스탠리 이런 데 유명한 뭐 수석 애널리스트들조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예측을 내놓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이 분명히 싼 상황은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 웬만한 빅테크들 그 퍼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평가에서 이제 좀 적정한 평가까지 내려왔다. 보통 이런 상황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 전략가들은 이제 매수를 추천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매수를 추천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이 매우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미국 재무부 장관인 그 옐런이 연설을 한번 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나쁜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강해지고 있고 다만 미국의 경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스닥이 또 거의 4% 이상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빠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나스닥이 이제 너무 하락이 많이 나오니까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약간 좀 조금씩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하락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약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이 다시 반등이 못 나온다면은 결국 비트코인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소급 적용이라는 게 있죠. 그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이 정말 급격한 충격을 받기 전까지는 좀 버텨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나스닥이 한 번 더 충격을 받으면은 비트코인이 물론 내려가겠죠. 근데 일단은 나스닥이 어느 정도 이제 버틸 거를 감안하고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덜 나오고 있는데 누군가가 주도를 하지 못하는 느낌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찰찰 흔들리고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를 많이 보면요. 루나 사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나 사태, 루나 테라. 루나와 테라는 가족과 같은 코인인데요. 루나 사태로 인해서 루나의 코인 시총이 한때 50조까지 갔었습니다. 50조. 이런 50조까지 갔던 종목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루나 사태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면요. 코인이라는 거는요. 주식처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있고 그리고 뭐 실물 자산이 있고 그리고 뭐 금융자산도 있고 모든 자산이 다 현실화가 돼 있단 말이죠. 막말로 가상이 아니에요. 근데 가상화폐는 왜 가상화폐입니까? 실제로 실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청산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당장 망해도 내가 얼마를 건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청산가치거든요. 자본과 자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문제예요. 예. 청산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자기가 돈과 관계없이 그냥 발행을 시키면은 그게 거래가 되고 돈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약간 봉이 김선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주인이 없는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위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망해버리고 하면은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고 건져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자산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래성이나 이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내고 매수 매매를 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거품이 생기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 도지코인, 그 다음에 뭐 시바이누 이런 코인들 있잖아요. 밈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코인들이 실제로 뭔가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근데도 이것들이 많이 올랐고 그만큼 거품이 생긴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였다는 거죠. 그래서 루나 사태도 이렇게 광기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루나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테라라는 코인을 달러랑 패깅을 했어. 패깅 한다는 거는 말대로 커플링 한다는 거예요. 1달러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테라가.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무너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USDT, USDC 이런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은행과 비슷해요. 자기네들이 달러를 확보하고 그걸 코인으로 바꿔줘요. 물론 자기네들이 100개의 달러를 100개의 USDT를 발행했으면 원래 100개의 달러가 있어야 되지만 100개를 다 갖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럼 자기네들은 돈을 벌 수가 없잖아. 그 때문에 적어도 20개, 30개 갖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해도 20만 원, 30만 원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망해도. 근데 루나, 테라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달러란 걸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루나랑 테라의 가격으로 서로 가격 차가 나면은 다른 자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자산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거나 상승장이거나 뭔가 문제가 없다면은 잘 굴러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안 갖거든.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이상한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누군가 이제 던져버린 거고 급락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음모론자들이 얘기하기를 루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 상승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정말. 근데 이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고, 그리고 시장이 무너지면서 어떠한 세력이 의도적으로 루나를 망가뜨리면서 하락함으로써 반대 공매도에 베팅을 하면서 그걸로 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루나를 올렸던 세력들이 루나를 망가뜨리면서 수익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올리고 벌고 내리고 벌고. 이 과정에서 손해본 사람들은 억울한 피해자들,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그 권도영이라는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한국 코인이 이만큼 성장을 해서 저는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었는데 결국은 사기를 치고 끝나는구나. 약간 이런 씁쓸함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한국 코인들 많이 있잖아요. 뭐 밀크라든가 플레이데비라든가 그다음에 뭐 보라. 굉장히 좀 좋은 한국 코인들이 있는데 이런 코인들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이제는. 한국 코인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번 사건은 코인 시장 전체의 신뢰감이 사라진 사건이 돼버린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과거부터 계속 말하던 게 있는데 디파이는 건들지 마라. 예. 디파이는 건들지 마라. 디파이낸셜.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셜이거든요. 말 그대로 탈중앙화 금융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은 뭐 은행이나 국가의 감시를 통하지 않고 그냥 일반 사기업을 통해 금융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나 뭐 대출이나 금융 시스템이 거래가 지원되는 건데 루나 같은 경우에도 흥행할 수 있던 이유가 루나를 스테이킹, 말 그대로 내가 사고 거래 안 하고 그냥 무권 예치를 하게 되면은 1년에 20% 정도 이자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애초에 사기인 거죠. 그 20% 어떻게 주겠어요? 어떻게 주겠어요? 전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20%를 주면은 어떻게 주겠어요? 주긴 줘요. 어떻게 주겠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들어온 돈으로 또 줍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들은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을 줍니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폰지 사기의 단점은 언젠간 터지게 돼 있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누군가 인출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터지게 된 것이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인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함과 이제 두려움이 생긴 분들이 많이 생기셨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그래요. 현재까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존버를 하고 오랫동안 보유를 함으로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많이 봤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더리움 150만 원대, 비트코인 200만 원대 이런 데 보유하신 분들은 20배, 30배의 수익을 받고 정말 신흥 부자가 되었죠. 근데 이러한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상화폐 여러분들이 뭔가 가치 저장의 수단, 장기 투자의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정말 트레이딩의 수단으로 봐야 돼요. 트레이딩. 말 그대로 사고 팔고 하면서 그러한 시세 차익을 먹는 트레이드 대상으로 삼아야지 정말 이제는 코인 자체가 뭐 부자로 가는 그런 길, 고속도로로 절대 볼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차트입니다. 예. 하이먼 민스키 차트라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 굉장히 짤 많이 돌아다니는 차트죠. 하이먼 민스키 같은 경우에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셔가지고 1990년대 후반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생전에는 그렇게 주목을 안 받았어요. 왜냐면 이분이 경제, 거품에 대해서 설파하신 분이에요. 거품은 주기적으로 오고 언젠가 올 수밖에 없다. 그 구조에 반해서 사람들이 언젠가는 장밋빛 희망을 꿈꾸고 이런 장밋빛 희망이 언젠가 핏빛 절망으로 바뀔 때 이때 시장이 다시 정상화된다. 이런 구조를 말씀하신 분인데요. 생전에는 주목을 별로 안 받다가 이제 버블이 터지고 미국 뭐 2010년 버블 터지고 이때부터 굉장히 좀 주목을 받던 분인데 뭐 정확하게 대입하기 힘들지만 약간 심리학적인 경제 심리 경제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본 겁니다. 한번 지금부터 볼게요. 스마트머니, 현명한 투자자들은 절대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를 바닥으로 보는 거죠. 바닥. 그리고 본격적인 이륙.
이제 상승기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관 투자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뭔 얘기냐? 이제 경쟁 어느 정도 우호적이 됐고 여건도 나아졌으며 거시 경제도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들어온 것이죠. 이때만 들어와도 현명한 투자자까지는 아니겠지만 올바른 투자자가 되는 것이죠. 일단은. 그래서 이때 이제 이륙하고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를 잠행기. 이때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잠행기 때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인지기 2차 기관 투자자 들어오면서 1차 매도 1차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조건. 제가 상승은 분명히 나오다가 한 번씩 꺾여요. 요 구간에서 다시 상승이 나오거든요. 요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요때 들어간 게 가장 좋아요. 우리 투자자들은. 이때는 너무 이르고 이때는 1차 매도세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1차 하락 이후에 이제 다시 상승할 때 요때를 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때 노리는 방법은 제가 여태까지 뭐 많은 설명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쌍바닥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평선 60일 이평선에 올라탔다든가 지지를 해줬든가 그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해요. 언론이 주목한다는 거는 언젠가부터 이제 뉴스나 SNS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다. 얼마 벌었어요? 나 많이 벌었어요. 대박 났어요. 그다음에 뭐 코인으로 뭐 얼마 벌었다. 신흥 부자들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론에서 뭐 코스피 뭐 3천 가냐 다시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비트코인 1억 간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해요. 언론이 주목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버블이 끼게 되면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게 돼요. 이때가 이제 버블이죠. 그러면은 버블 한 중간쯤 가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현명한 투자자들은 정리를 해요. 왜냐면은 아 이제 더 이상은 버블이지만 내가 버블을 즐길 수는 있어. 근데 나는 솔직히 여기 샀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이잖아.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버블이 끝날 때까지 일부는 남겨둡니다. 이게 바로 분할 매도의 원칙이에요. 왜냐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자기가 원한 목표가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일부는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탐욕과 환상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과거에 신풍제약 사건 아시죠? 코로나 치료제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는데 거기 주주들은 이제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아니 이게 정말 삼성전자 시총까지 넘지 않는 거 아닌가? 환상과 탐욕이 감염돼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가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논리가 탄생이 됩니다. 새로운 논리. 새로운 논리라는 거는 이제 누군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어? 야 근데 이거 될까? 이거 효과 있을까? 어? 시장 이거 좀 꺾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거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거 누군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점 아닌가?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쭉 하락이 나옵니다. 이때가 2차 하락이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야, 좀 많이 빠지지 않았냐? 야, 이거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지금 7만 원까지 빠졌어. 그러면 엄청 싼 거 아니냐? 이게 적어도 9만 원까지 다시 올라갈 것 같단 말이지. 그러면서 다시 그래서 현실 부정을 하죠. 예, 현실 부정을 합니다. 말 그대로 빠졌지만 야, 이거 빠진 건 이해가 안 가. 더 갈 수도 있어.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겠지?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간 순간 이제부터 설거지라고 하죠.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포가 조성이 되고요. 이런 공포가 조성이 되면은 이때 나오는 게 패닉셀. 말 그대로 막 던져요, 사람들. 조금이라도 건지려고 막 던집니다. 막 여타던 사람들 다 던져요. 이제 포기 구간에 들어갑니다. 포기 구간은 뭐냐면은 던지긴 늦었어. 늦었어. 내가 100만 원 들어갔는데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90만 원이 날라갔는데 그 10만 원이라도 지키자 이 생각이 안 들어요. 만약에 50만 원 정도 남았어. 아, 50만 원을 지키자. 그럼 공포 단계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게 되고 손실이 커지게 되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주식창이고 코인창이고 꺼버리고 아예 안 봐요. 그냥 안 봐. 봐도 그냥 이렇게 슬쩍 보고 슥 덮습니다. 포기하고 이제 좌절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하락이 나오고 이제 어느 순간에 이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좌절도 이제 안 해요. 이제는 그거 없는 돈 취급하자. 그냥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게 되면은 정상화가 되죠. 정상화가 되면은 다시 잠행기로 가게 되고 인지기로 가게 되고 열광기로 다시 가는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반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정상화 구간에서 자맹기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이 좀 안정 찾았다고 바로 매수하거나 뭔가 투자에 들어가기 이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구간이 어디로 보이십니까? 현재 구간이? 우리가 봤을 때 현재 구간이 어디로 보이십니까? 분명히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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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하락?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좌절과 공포, 포기. 한요 정도 포기에 한 5분 우선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는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상화 좌절 구간, 요 정도 다시 이제 자맹기를 걸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죠? 그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점을 잡을 의미가 없습니다. 당분간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공포는 분명히 나왔고 포기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포기가 아직 다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있다. 요거를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나 나스닥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게 코로나 때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코로나 때. 그러면은 약간 그이 모델을 적용해 본다면요. 이때도 공포가 있었고요. 이때가 자맹기예요. 그렇죠? 1차 상승 나왔죠? 1차 하락이에요. 2차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열광기. 사람들이 이제 미친 듯이 매수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달아올랐죠.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차 하락, 2차 하락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현실 부정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공포, 포기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여기서 횡보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자맹기를 만드는 건데 지금 현재 상으로는 약간 아직까지 확신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요 정도 빠졌는데 제 생각에는 요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1800? 앞으로 한 4% 정도, 5% 정도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하락이 나오고 급격히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겠죠? 여기서부터 한요 정도에서 한 다시 자맹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 기간이 한 4, 5개월 될것 같고요.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자, 여기서 고점 찍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현실 부정이 나왔죠. 그러면서 2차 잠깐 반등이 나왔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은 많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서 1차 하락이 끝났고요. 그래서 자맹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1차 상승, 1차 하락, 1차 하락. 그리고 여기서 아까 새로운 논리가 나오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근데 반등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나스닥보다 좀더 하락이 먼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만 불까지 갈수 있다 말씀드린 게 일단 여구간까지는 빠질 것 같거든요. 예, 한 17,000까지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런 열광기, 버블 구간에서는요.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요. 예, 이성을 잃어요. 정말 루나 테라 같은 경우에도 정말 버블기에서는 너무나 획기적인 기술이고 야, 이거 세상을 바꾸겠다. 너무 좋은 기술이다. 정말 최고다. 이런 얘기만 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신을 놓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좌절을 가고 이제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요. 사람들이 냉정해져요. 굉장히 냉정해져요. 냉정해져요.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라보게 되고 내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검색을 해보면서 사고를 해보게 되고 굉장히 냉정해지면서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였네? 야, 이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이거는 내가 갖고 있었던 게 내가 잘못했네. 이건 문제될 수밖에 없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투자 시장은 두 가지로 정의된다는 겁니다. 바로 버블과 좌절. 버블은 말 그대로 비이성적인 흥분 상태. 이게 너무 올라오고 너무 비싸. 그런 상황이면서 알면서도 계속 사. 계속 사요. 왜냐면은 포모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나만 안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사게 되는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 테슬라 뭐 계속 오르잖아. 올랐잖아요. 몇 년간. 그러면서 계속 중간중간 올라타는 거죠. 비이성적인 흥분 상태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요. 집단 최면에 걸릴 정도로 기관이고 외인이고 개인 투자자고 모든 이성적인 투자자들도 이 상황에서는 흥분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만들어진 거고 이런 버블이 꺼지게 되면 좌절이 시작되죠. 예. 좌절 또한 비이성적인 냉각 상태죠. 반대예요. 좌절은 흥분한 상태가 아니라 냉각이 된 상태예요. 한마디로 현자화가 된 상태죠. 현자 타임.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부정적이 됩니다. 염세적이 됩니다. 이두 가지가 반복되는 게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더 나가보면은 10년 주기로 들어봤죠, 여러분들.
10년 주기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버블 상태는 여러분들 좌절 상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버블 상태는 기본적으로 3년 정도 갑니다. 좌절 상태는 기본적으로 1년 갑니다. 생각보다 버블이 더 오래 가요. 좌절은 짧고 굵게 갑니다. 근데 엄청나게 강하게 오죠. 때문에 시장은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이러한 반복은 바로 버블과 좌절에 의해서 흥분과 좌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좌절이 끝나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걸 방송해 드릴 거예요. 바로 어떤 코인에 대해 투자해야 되는가. 옥석 가리기를 해드릴 겁니다. 옥석 가리기. 이런 루나 테라 같은 코인들을 100%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기업, 이런 코인만 피하게 되면은 그래도 위험성은 좀 덜하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제가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런 걸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것들이 100% 신뢰성이 있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확인해야 될 것들, 내가 코인 투자할 때 이 코인이 정말 안전한가 이런 걸 확인해야 될 지표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기준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루나 사태랑 해가지고 하이머미스키 모델 현재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투자 적극적인 나서지는 시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예,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 불안하고 코인 시장도 아직까지 신뢰를 못 찾은 상황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좌절기가 끝났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조언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콘텐츠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